여러분께서 김희집 선수의 이름을 연호했고요. 경기를 마치고 바로 올라와서 숨이 조금 바쁠 수는 있습니다.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너무 기쁩니다. 승리 소감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대도 또 어려운 상대고 그래서 어려운 경기였는데 많은 팬분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또 오늘 승리를 또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듬직합니다, 김민수 선수. 사실, 오늘 승리가 중요했던 게 우리가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우리가 사실 연패 중이었는데, 연패를 끊는 중요한 승리였습니다. 반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, 지금 연패 기간 중에도 분위기는 계속 좋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, 또 선배님들이나 또 형들이나, 또 편하게 하자 그런 말들 많이 해주는데 오늘 이제 연패를 끊었으니까 조금 더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전반기만큼 또 좋은 플레이, 또 좋은 이렇게 경기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선배님들 형들이 워낙 잘 해주고 있어서 또 막내로서 좀 더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형들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듬직한 막내 김민길 선수입니다. 오늘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희집 선수가 중요한 홈런을 기록을 하셨어요. 시즌 3호이자 한 달 만에 홈런을 기록하셨는데 박빙 투수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셨습니다. 어떤 노림수가 있었나요? 사실 뭐 큰 노림수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제 경기에서 그렇고 좀 타이밍이 좀 늦거나 좀 많이 좀 제가 생각이 많았었기 때문에 마지막 타석에는 좀 더 좀 편하게 공 보고 공 치려고 생각을 좀 했고 또 원스트라이크 원볼 카운트에서 또 체인지업을 허스팅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 잔상에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략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가 있는데요. 후반기 김희집 선수를 뭐라고요?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사랑해요. 아, 사랑한다고요? 네, 이 정도로 우리 팬 여러분께서 김희집 선수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. 그래요. 네. 후반기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김희집 선수를 힘이 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? 이제 지금 후반기로 올수록 또 타이트한 경기도 많아지고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기면은 크게 힘들진 않거든요. 하여튼 좋은 이기는 경기 많이 해서 체력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단 진짜 조금 피곤하다가도 야구장 나와서 팬분들 보고 또 관중석을 좀 올려보는데 또 관중석 보고 진짜 힘 많이 받습니다. 정말 진짜 힘 많이 받고요. 또 오늘 같은 편의 경기인데도 외야 쪽에서 많이 오시고 이렇게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좀 이렇게 저희 팬분들 이제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때 오셨는데 꼭 이제 오늘 이기면 밤에 좀 행복하잖아요. 그래서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 아무튼 체력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. 제가 네, 경기 중에 힘들 때마다 응원선을 바라보고 우리 팬 여러분께 응원해주시면 힘이 난다라고 김희집 선수가 얘기를 해주신 만큼 내일도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김희집 선수를 응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중요한 시리즈 내일 승리하면 위닝입니다. 내일 경기만은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항상 매 경기 이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상대가 또 SSG만큼 또 좋은 팀이고 난적인데 한번 또 열심히 해서 꼭 승리를 해서 또 잠실 LG전까지 또 그 분위기 이어가서 이번 주 조금 더 많은 승수를 거둘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즌 마지막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형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
팬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는 김희규 행동력과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김희규 선수 고맙습니다. 최대한 고맙습니다. 한 번 더 김희지 자 일단 우리는 지금 연패를 끝났고요. 김희지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선수들 팬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기 위한 야구를 하고